나 방금 문득 내 캐릭터 보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진짜 개 뉴비룩이다. 아니면 뭐랄까, 저기서 군복만 살짝 바뀌면 스케브라 그래도 믿겠다. 아, 진짜 배민룩이라고? 아니, 나도 저 투구 싫은데, 저 딱꿍 싫은데 또 저걸 먹었어요. 아씨, 나도 얘 싫어. 아,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나왔으면 일단 써야지. 아, 근데 난 등대가 좋은데 세관 무서운데. 세관 길도 잘 모르고. 어제 그 블로그 켜놓자, 세관 지도. 근데 등대는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맵이 그냥 계속 막 20판, 30판 돌면서 첫날에 막 30판 땡겨버리면서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계속 돌다 보니까. 근데 세관은 아니야, 그래도 돌만 할지도 몰라. 세관은 그래도 어제 몇판 돌았잖아. 한 다섯 판 돌았나? 등대는 너무 돌았어, 내가. 근데 여전히 등대가 좋아. 등대가 재밌어. 겁쟁이의 쉼터요? 와, 자꾸 그러시면 겁쟁이의 쉼터를 벗어나서 슈퍼 겁쟁이 쉼터로 갑니다. 해안선으로. 그리고 겁쟁이의 쉼터가 아니라 그냥 템이 잘 나와, 등대가. 어느 구역에 가면 반드시 템들이 있다는 걸 이제 숙지를 해놨으니까, 등대는. 렛? 쥐새끼라 이거야? 내가? 틀린 말은 아니야. 자, 여기 어디야? 차드? 차드의 영합이 사라졌어? 그 차드? 방 열린 지, 방금 생성됐네요. 안 껴져, 안 껴져, 안 껴져. 이거 뭐니? 소음기니? 이게 개머리판이라고? 개머리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하루 만에 길다 까먹었다. 아이.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누가 왔다 갔어? 나보다 먼저? 나 방금 여기서 리스폰 했는데? 저 사실 그거 알아요. 제가 했었던 어떤 서양 게임에서 그 말들이 나왔거든요. 체드, 긱, 너드, 또뭐 있었는데? 몇개더 있었어, 거기에. 자, 저는 여기서 회중시계를 찾을 겁니다. 맞지? 청동 회중시계? 근데 뭐가 보여야 찾지 않을까? 이런 데에 회중시계가 있을까? 아이씨, 총결답게! 플래시 포인트냐, 이건? 지식이 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비싼 템이 문제가 아니라 나 저 퀘스트를 좀 밀고 싶은데 저것도 경험치 엄청 많이 주더만. 시잘댁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뭐 늘면 좋은 거죠. 일자 무식인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다. 천둥 소리가 무섭니 왜? 어? 뭐야? 와, 나 이 게임에서 총 드랍된 거 처음 봤어. 아, 진심 처음 봤어. 와. 아, 드랍이 되는구나. 헐. 아니, 진짜. 아, 물론 제가 막 몇천 시간하고 몇백 시간하고 애초에 백 시간도 못 찍은 핵 뉴비지만. 그렇게 몇십 판을 돌면서 총이 드랍되는 걸 처음 봤어요. 어? 해주기 시계니? 시계니? 절대 시계일 리가 없죠. 어, 남들 되게 신기하다. 와, 이게 드랍이 되는구나.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배그랑은 다르다. 약간 요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근데 헤이즈도 이거보다는 총 드랍 잘 됐던 것 같은데. 아, 헤이즈 아닌가? 데이지였나? 데이지? 데이지. 올만하네. 그리고 그것보다 제 생각엔 임무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 임무에서 무조건 세관을 가래자는. 어라? 문이 열려있다고? 설마? 아, 기대했잖아. 응? 8,000원짜리. 어, 컴퓨터! 잠깐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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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CPU 막 풀세트 3080 EMTEC 거라도 개뿔. 아, 작정하면 다 이거 누가 땄다. 이거 누가 벌써 다 먹고 갔다. 어쩐지 뭐가 너무 없더라. 금고가 열려있다는 건 누가 땄다는 거네. 지금 나는 렛이 아니라 거의 스캐빈저인데? 하이에나나? 아니 근데 여기서 회중시계를 어디서 먹어야 돼? 아! 어? 저 안그래도 지금 약 다 갖다 팔아서 없는데. 일단 공장 발소리 들었는데? 빗소리인가? 이게 물류창 꼬겠지? 궁금하면 죽는 겁니다. 아잇. 아, 있어, 있어! 뭔가 있어! 열쇠다! 파란색 열쇠. 주유소 열쇠래. 아, 그 지하에? 나 지난번에 주유소 가봤었어. 지하에 잠긴 데 있긴 하더라.
자, 이게 물류 창고라 쳤을 때이 너머에 유조 트럭이 있겠지? 그 회중식이 어디서 먹어야 되냐, 대체? 컨테이너? 아, 이게 물류 창고인가 보다. 내가 방금 돌아다녔던 데가 빨간 창고고. 이런 데는 회중식이 있을 만하지 않나? 아, 진짜 솔직히 이번 판은 템 욕심 아예 없으니까, 아, 템 욕심 많이 내려놨으니까 회중식이 하나만 먹고 싶은데. 잘못 들었나? 회중시계, 회중시계, 제발. 이게 유저트럭인갑다. 아닌가? 유저트럭은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어? 모르겠다. 뭐 있다. 에잇. 꼈어. 잠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진짜 등대랑 맵 차이 오진다. 내가 루트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가? 미처 몰라서 그렇겠죠? 또 그렇다? 뭐야? 아, 시체네? 아, 시체야? 시체가 여기 왜 있어? 설탕이네? 이거 뭐야? 10,000원. 장땡이긴 하죠. 어? 헬멧에 추가 부품? 몰라, 일단 이따가 인벤 없으면 저거 퇴출 대상 1순위. 니키타! 회중식이 어떠다냐?
아 세상에 무슨 특정 장소에서 특정 템을 먹어오래. 가방 좀 닫고 다닙시다. 예? 스캐빈저 여러분. 보안이 저랑 지금 처지가 똑같으신 것 같은데. 저쪽에서 소리 들렸다. 이렇게 나직지? 데자뷰인가? 그런 거 좋아하시. 이게 유저 트럭이다. 이제 길 알았다. 이러면 직진해서 직진하면 크로스로드? 거기가 나오고. 지금 글로 어차피 못 가니까. 이거 주유소를 가야 되나? 일단 확실한 건 가는 길에 먹을 거 마실 거못 찾으면 또 죽어야 돼. 아니 근데 밤 시간에 파밍하는 사람 되게 드문데? 들을 게안 보여서. 뭐 좋은 템잘 나오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고작 3관을? 이 소리는 보스인가? 송전탑 보이고. 아! 님들은 왜 쉬세요, 젠장? 아, 누가 쉬래? 일해야지, 다들. 회사에 충성을 다 바쳐서 일해야지. 자, 다음부터 저이 물류 창고나 빨간 창고 쪽은 안 갈래요. 재미가 없다, 야. 터는 재미가 없어, 터는 재미가. 너무 지루해, 여기. 마지막 날. 하지만, 마지막 날은 아직 이제 시작했다는 거. 아, 제발, 이러지 마. 넘어갈 수 있지, 그지? 오케이. 아, 이 정도 점프력은 되지. 우리가. 회중시계 진짜. 근데 사실 이제는 회중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벌써 반이거든? 일 없을 땐 한가요? 부럽네요. 근데 뭐든 바쁠 때가 있으면 한가할 때가 있고 한가할 때가 있으면 바쁠 때가 있으니까 한가할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놓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게 2018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가 역대급으로 원원수가 씨. 제가 역대급으로 게임이 안 나오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한세 달인가 엄청 한가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근데 그때 그걸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잃어먹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 좋은 거. 아 당황하면 안 되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잡은 걸까? 아니면 튄 걸까? 잡았네.
시체가 안 보였어 순간. 어 싸이가? 싸이가니까 내가 잡아. 개 놀랬다 야. 방금은 좀 많이 놀랬다. 원원 쓸까 그만해. 무서우니까 그만해. 자 죽었죠. 잠깐만 싸이가가 나을까? 어? 개꿀! 마참내! 마실거! 야 사랑한다 야. 아 나 이거 진짜 생긴거 너무 마음에 안들어. 아 너무 싫어요. 아 뭔가 되게 이상한 거 먹는 것 같아. 이제 딜리셔스. 나 맞았나요? 안 맞았네. 개꿀. 아 근데 뭔데 스케브가 두 마리나 있었어? 아 이거 가방 작은 거다. 고정용 부모? 뭐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야 만원 치워. 사람은 발전하는 동물이니. 이게 무슨 총입니까? 아 이것도 산타. 어? 야 이걸 제일 늦게 봤네. 와, 갓탄복 먹었다. 여기는 스케브 탈출제 같은 건가 봐. 아, 여기가 레일로드 2 포트인가? 야, 잠깐만. 탄성비를 생각했을 때 8,000원짜리 넣겠다고 만원짜리 두 개 빼고 있는 게 개멍청한 짓이잖아. 뭐지 나? 왜 이러지? 바본가? 자 저기가 어딜까? 저기가 방금 내가 있던 데가 골조 도로인가 혹시? 아, 나 스나이퍼 로드블록에 갔던 건가? 그럼? 그렇다면 여기는 유조 탱크가 있는 곳인가? 여기도 스케브 몇 마리 있겠네. 근데 스나이퍼 스케브인가? 아니다. 그냥 스나이퍼는 없다. 그냥 스케브다. 있어봤자 몇 분 남았죠? 12분이요? 회중시계 못 찾고 가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잠깐만요. 뭐야? 아 놀래라 씨. 어? 아씨
이거 여기 못 뒤지겠는데? 여기 뒤지고 가려 그러면 올드가스 스테이션이나 제트비 막 이런 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어? 열차가 가로지른다고? 여기 어디야? 대체? 아씨 모르겠다. 어? 뭐야 여기 주유소 근처야? 근데 아까 어디 갔다 온 거야? 두 마리 있었거든요, 스케블. 살아서 탈출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어, 유조 탱크가 있다고? 유조 탱크가 있다고? 아닌가? 저 물인가? 아씨, 개 헷갈리네, 지금. 쪽문 잠깐만. 아 여기 거기 맞다. 올드가스 스테이션 맞다. 여기로 나가는 거 아니었나? 맞지? 어라? 어? 올드가스 스테이션 안 열려있나요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곳인가? 산타. 와, 연휴. 헌터? 헌터 소총? 필요 없어.
얘 뭐야? 사람이야? 어, MP133 안 그래도 나 필요한데. 개꿀. 알파고요? 사람인 척하는 매크로인 거예요? 어? 묻힌. 야, 근데 나 조졌는데?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붕대지, 이거. 어, 못 써, 여기? 아, 출혈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 붕대 좀 주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아니, 잠깐만. 올드가스 스테이션이 열려 있잖아. 근데 왜 일로 못 가는 거야? 나 세관에서 일로 탈출 많이 했었는데? 아, 사람이에요? 아, 저거예요? 알파고? 아, 조졌는데? 이거? 야, 팔 하나 잘라내자. 모두가 행복할 순 없어. 아, 젠장.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기 정말 올드가스 스테이션이 아닌 건가? 아니 근데 저 아래 지하 방 있는 것까지 올드가스 스테이션이랑 똑같은데 완전 완전 똑닮았는데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이템을 다 날린다고? 너무 아까운데? 유리창고, 물창고. 그럼 이쪽에 탈출구 하나, 어, 아, 이거다! 찾았다. 이거 처음 와봄. 아, 뭔데? 아, 나 못 나가는 거야, 그냥? 지금? 뭐, 길이 다 막힌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 게임? 여기가 ZB-101이잖아. 왔는데, 나? 어? 아, 잠깐만. 저 남은 시간 저것 때문인가?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1012. 여기 왔는
붕대 하나만. 그럼 일단 살 수 있어. 아씨 탄. 나 죽었다 이건 못 산다 야. 곧 블랙아웃 나서 죽겠다. 여기서 1013 있는 데까지 뛰려면 시간이 안 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1013이었나? 103? 그쪽으로 갔으면 모를까 처음에. 지금은 시간이 안 돼. 시간도 안 되고 내 요것도 안 되고. 와, 나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여기가 어디야? 이 상태면 죽었잖아 이제. 아니 이렇게 탈출을 조진다고? 아씨. 66. 역시 퀘스트고 나발이고 그냥 익숙한 맵을 가야 되나? 아. 여기는 대체 어디고? 공사 구역이란 곳인가 보다 여기. 탈출 불가. 탈출 구했는데 탈출 안 되는 건 뭐냐? 아니 잠깐만, 방금 지하를 갔었잖아 내가. 거기에 탈출이 안 떠서 탈출을 못한 거 아니야? 맞네, 지하 갔어. 애초에 거기서 다친 거니까. 왜 안 된 건지를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뭔가 조건이 따로 있었나 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설탕 들고 올 걸. 씨. 이거 비싼 거니? 얼마짜리니? 화약? 2만원짜리. 가서 날린 게 곱절은 늙었다. 아니, 나쁘지 않게 진행을 했는데, 버그인지 뭔지 탈출이 안 되니까. 기분 묘하네.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거 안 되지. 야, 무슨 이게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냐? 일단 다음 판 갑시다. 정신 차리고.